2년 계약하면 2년 더 살 수 있는 2 플러스 2 계약 갱신 청구권. 하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은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금 알아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며칠 전 무주택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부가 꺼낸 카드인데요. 의도와는 다르게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모두 손해가 되는 권리입니다. 대체 왜 그런지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임차 기간을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물론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좀 짧게 느껴지다 보니까 세입자가 원했을 때 추가적으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최대 4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3년 플러스 3년 최대 6년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임차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장은 세입자의 임차 기간을 보호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빚 좋은 개설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하는 전세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9년도 이때가 이제 전세 기간이 1년에서 2년 연장이 될 때인데 이때 서울 전셋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23.7%였습니다. 바로 그 전년도 1988년도가 7.3% 상승률이었으니까 무려 3배 이상 상승을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기간이 연장돼서 올리지 못할 전세금을 법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올려받아야겠다 라는 아주 간단한 심리죠.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사실 집주인은 손해가 세입자보다 더 크죠. 일단은 임차 기간이 늘어나면 그 장기간의 임차 기간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 집을 파는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고요. 타이밍도 멀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 종전주택을 3년 내지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세입자가 살 수 있는 4년 내지 6년과 맞지가 않아요. 이 처분 기간이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마도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세법 개정이 좀 필요하겠죠. 또 신규 분양받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하지 않고 먼저 세를 줬다가 나중에 입주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 입주 시기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되니까 힘들어집니다. 기존의 아파트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택도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이라면 매수하기가 꺼려지죠. 왜? 세입자가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하면 돈이 들어갈 시기가 늦춰지니까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실수요자가. 그러면 투자 목적의 집주인은 괜찮을까?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죠. 이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세트로 묶여서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전월세 상한제하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시행이 돼버리면 집주인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결과적으로 임대 사업이 축소가 될 거고 임대주택도 감소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전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임대사업이나 임대주택이 감소되면 당연히 전월세 물량은 부족해지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임대가격 상승하면 당연히 매매가격도 상승을 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집주인의 부담이 돌고 돌고 돌아서 최종적으로 세입자에게 그 피해가 가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말 무주택자 임차인의 어떤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아니라 매매 시장에 이어서 임대 시장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성공을 거두려면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외 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경과 규정을 좀 완벽하게 완비한다든지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를 위해서 세법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 전월세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임대시장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정말 무주택자 임차인의 임차 기간을 보장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 라고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